점차 녹색이 사라지고 있는 회색빛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75%가 도시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서 환경, 그리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시의 사라진 녹색을 되찾아주려고 합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단순히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환경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는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 중심을 목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우리의 미래 환경 도시 하나하나 그려볼까요? 우리 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차가웠던 옥상 벽면 등의 녹화시설이 채워지고 투수율이 높아진 도시에서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에서 하천과 바다로 그리고 다시 비가 됩니다. 또 이러한 물은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는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보급화된 전기차는 어디서든 충전 중일 것이고 플라스틱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쓰레기들은 최소화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는 점차 녹색 생태를 찾아갑니다. 직접 자연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VR, AR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연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교육도 스마트해질 것이고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소음 관리를 위한 방음 시설, 과도한 조명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는 빛공해 청정 사업 등 우리는 이렇게 환경과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린 뉴딜을 통해 그려질 앞으로의 도시. 우리는 더 나은 미래, 환경 도시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